여기는 진주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. 합동주차장이라고도 하죠.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은지가 뭐 1970년대 초반에 지었다고 하는데 곧 개항으로 또 이전한다고 그러네요. 2025년까지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쪽으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. 시내로 들어오려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. 합동 주차장 여기는 저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죠. 그러니까 반도병원도 보이네요. 좀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. 영상으로 남겨둬요. 합동 주차장. 한번 줬었네. 돈 아니지. 이야, 참. 이게 뭐, 저쪽 건너편, 서울다방. 저게 서울다방. 서울다방을 찍어야 되는데. 저기 건너편에 2층에 서울다방 보이죠? 이제 이 국밥이 좋아, 갈치가 좋아, 저기는 갈치를, 갈치조림으로 식사했던 곳이고, 2층에 서울다방, 저기는 제가 90년도인가? 아무튼 30여 년 전에 저기서 맞선을 보고, 결혼을 했던 그 첫 만남 장소입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. 터미널은 이거 뭐 30년 전이나 내가 참 군대 갈 때도 서울 갈 때도 학교 다니면서 고향에 들어갈 때도 모두 여기에서 시작이 됐죠. 일단 내부를 좀 안에 조금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긴 했는데 내부를 조금 영상을 좀 남겨놔야 되겠네. 뭐 셔터 다 잠겼네. 아침에 이런 시간이라 이런 시간이라서 셔터가 잠긴 건지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. 영수님도 화장실도 좀 찍어놓자. 저 화장실도 동네 목포동 엄청 타고 다니잖아.
도울 가는 거야.